편의점에 못 보던 아이스크림이 많아서 그냥 끌리는 대로 한번 사와봤어. 하나씩 같이 먹어볼까? 제일 먼저 노티드에서 나온 신상 아이스크림이야. 딸기 앤 바나나 소프트콘이라는데 생긴 게 좀 귀여워. 한 입 먹어보자. 신상인데 왜 맛은 엄청 익숙하지? 과일 맛보다는 바닐라 맛이 강한 느낌이야. 두 번째는 버터 아이스크림. 나는 이거 오늘 처음 봐. 진짜 버터 맛일까? 이거 좀 안 팔리나 봐. 오래돼 보여. 엥? 이거 진짜 버터 맛이나. 충격적인 맛이다. 아이스크림에서 짠맛이 나. 나는 이거 다신 안 먹을 것 같아. 넌 느끼해. 다음은 프로스펙스 아이스크림. 여기 원래 운동화 만드는 데 아니야? 아이스크림은 왜 만든 걸까? 한번 먹어보자. 어, 그냥 얼음 덩어리일 줄 알았는데 안에 샤베트 같은 게 있어. 생각보다 상큼해서 다시 사 먹을 것 같아. 다음은 와일드바디. 이건 패키지가 완전 바뀌었는데 맛도 바뀐 걸까 궁금해서 사와봤어. 한 입 먹어보자. 근데 진짜 패키지만 바뀌었네? 맛은 완전 똑같아. 커피 맛이 없어진 건가? 그냥 원래 먹던 와일드바디 바닐라 맛이야. 마지막은 초코 찰떡 아이스. 이건 나온 지는 좀 된 것 같은데 안 먹어봐서 한번 사와봤어. 쫀쫀해 보인다. 돌멩이 같이 생겼네. 귀여워. 한 입 먹어보자. 원래 먹던 찰떡 아이스랑 거의 비슷한데 그냥 초코 맛이야. 그래도 역시 쫀득쫀득하고 안에 초코잼이 들어서 맛있어. 생각보다 초코잼이 진하네. 달달하니 맛있어. 이건 또 사 먹을 것 같아. 재밌게 봤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.